06577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CS입니다. CS은 1999년 설립된 동사는 RF 중계기, 광중계기 등 통신 장비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통신 음영 지역에서 미세한 기지국 신호를 증폭하여 재방사하는 이동통신 중계기와 휴대인터넷, WIV로 중계기, 디지털 방송통신 시스템 등을 국내외 이동통신 사업자 등에 공급하고 있음 당기말 현재 CS 저펜 등 두 개사를 연결 대상 종속기업으로 보유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RF 중계기, 광중계기 등 통신 장비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1999년 설립되어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소재의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대시 통신 장비 제품 무역업 및 상품 중개업을 영위하는 일본 소재의 CS 저펜과 미국 소재의 CS 글러켈 잉를 종속기업으로 보유하고 있음 대시 SK텔레콤을 주력 거래선으로 두고 있으며 다수의 소형 RF 중계기 및 대형 광중계기를 개발하여 공급하고 있음 재무 대시 국내외 통신 사업자들의 투자 축소에 따른 광중계기, 소형 ICS 중계기 등의 수요 부진으로 매출 규모는 전년 대비 축소 대시 원가율 상승과 인건비, 연구비 증가 등에 따른 판관비 부담 가중으로 영업이익 전년 대비 적자 전환하였으며 금융수지 개선에도 순손실 규모 확대 대시 5g 중심의 통신 인프라 확대가 기대되나 글로벌 경기 둔화 지속 및 국내 이통사들의 보수적 투자 기조 등으로 외형 회복은 제한적일 듯. 2023년 8월 24일 기준 장마감 CS의 시가총액은 279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CS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550위입니다. CS의 상장 주식수는 1941만 1130주입니다. CS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CS의 퍼은N/A배이고 추정 퍼은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36.66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8.37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179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936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60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138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62배. 888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4번지억 원, 2억 원, 마이너스 41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2번지억 원, 마이너스 24억 원, 마이너스 35억 원입니다. CS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87번지 82%이고 유보율은 108.65%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37.68이며 전일 대비해서 32.18 더하기 1.28%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01.74이며 전일 대비해서 18.87 더하기 2.14%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CS의 2023년 8월 24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436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459원보다 23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481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CS의 종가는 1,436원이며 주가가 CS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CS의 종가는 1,436원이며 주가가 CS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